2020년 우리나라의 연간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1983년 사망 원인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인데요. 이 중 주요 사망 원인은 암, 심뇌혈관 질환, 그리고 폐렴 같은 질병입니다. 그런데 이 질환들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사망률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있는데요. 바로 근육의 감소입니다. 예고 없이 찾아오는 통증. 아유, 다리야. 아유. 당뇨병도 무섭지만은 근육 빠지는 게 더 무섭고 힘들어요. 이거는 관절염, 이거 당뇨, 혈압, 이건 폐약. 이게 거의 평생 먹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창고입니다. 근육의 감소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76%, 사망 위험을 4배 이상 높입니다. 이렇게 근육 감소는 전신 건강은 물론 수명까지도 좌우하는데요. 문제는 아직까지 근 감소증에 대한 치료법이 없다는 겁니다. 보행 장애와 전신 질환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질환, 근 감소증. 근 감소증을 막고 전신의 질병 폭풍을 막기 위해서는 생존 근육을 반드시 키워야 합니다. 활기찬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생존 근육. 그렇다면 근 감소를 막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장수의 비결이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 전략인 근육. 오늘 이 시간 우리 몸에서 새는 근육을 막고 건강 수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.